장마철이면 특히 불쾌해지는 이유, 바로 습기와 꿉꿉한 냄새 때문이죠. 이곳에선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는데요. 다양한 재료들이 가득한 이곳에선 과연 무엇을 만드는 걸까요? 천연 재료인 소이왁스를 이용해서 이제 장마철 대비 이제 캔들 만들기 같이 해볼 거고요. 이제 캔들 만들면서 이제 위에 간단하게 꽃장식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인체에 무해한 소이왁스 캔들은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데요. 너무 많이 온도를 높이지는 마시고요. 이제 68도 정도 되면, 68도에서 70도 정도 되면 이제 핫플레이트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이왁스를 적당한 온도에서 녹여주는 게 관건. 왁스가 녹으면 자신이 원하는 향을 골라넣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나만의 캔들이네요. 네, 그렇죠. 왁스와 향수를 잘 섞어준 후에는 캔들 틀에 붙고 심지를 꽂아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쁜 꽃 장식까지 얹으면 장마철 습기 잡는 천연 제습제 완성! 지금 장마철도 되고 비도 많이 오고 한 이제 집에 음식 냄새도 그렇고 일반 빨래 냄새나 이제 화장실 쪽에 습기가 차니까는 이게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그 습기가 많이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소이 캔들이 아무래도 좀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하길래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러 왔어요. 그런데 이 캔들이 어떻게 습기를 잡아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궁금해요. 캔들은 이제 우리 여기 심지에 쉽게 불을 붙였을 때 연소되는 과정에서 이제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뭐 악취나 아니면 뭐 바닥에 깔려 있는 습한 기운들을 이제 잡아주게 되기 때문에 뭐 장마철 대비용으로 이제 탁월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캔들로 습기를 잡았다면 이번엔 패브릭 미스트로 향기로운 집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습기로 인해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섬유에 뿌려주면 향기요? 기분까지 업시킬 수 있다는 거. 이제 장마철에도 뽀송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야, 이 미스트는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뿌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만든 걸로 장마철 100%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불이나 커튼 뭐 이런 데 뿌리면 기분 전환도 되고 상쾌하고 좋을 것 같아요. 장마 대비 끝! 길게만 느껴지는 장마. 장마철에는 왠지 몸도 축 처지고 마음도 울적해지는데요. 내리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면 비록 날씨는 흐려도 몸과 마음은 뽀송뽀송하게. 다양한 방법들로 기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장마, 피할 수 없다면 우리 다 같이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